제 처 친구들,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.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? 윤 후보는 야당을 노린 공수처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 규정하면서 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무릎 꿇고 살기보단 차라리 서서 죽겠다라고도 했습니다. 김진우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도 검찰이 수십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. 윤석열 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60만 건 했다든가 170만 건 했다든가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통신자료 조회를 야당에 대해서만 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당내에 신고센터까지 두며 확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막말 폭주 기관차에 공포감을 느낀다고 비꼬았습니다. 당 내에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공수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오늘 법사위를 벌렸던 야당이지만 공수처와 여당의 반론을 허물어뜨릴 결정적 한 방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입니다.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은 이라고!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,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, 이 새끼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.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그러니까 예리해. 잠시만요.